충북 인구의 자연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여간에선 이 추세를 뒤집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은 어린이집입니다. 충북의 어린이집은 지난해 27곳이 문을 닫았고 올해 들어선 반년 만에 벌써 47곳이 폐원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최고조에 달할 때는 대한민국에 4만 3천 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3만 7천 개 정도 수준으로다가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에 가장 제일 먼저 다가오는 곳이 이제 어린이집일 수밖에 없고요. 통계청의 4월 인구 동향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인구의 자연 감소입니다. 지난 4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 3,42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4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북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충북의 출생률은 3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고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73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2.9%나 감소한 겁니다. 같은 달 충북의 사망자 수가 912명인 걸 감안하면 4월 중 충북 인구는 180명 자연 감소한 셈입니다. 충북의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시작됐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12월 말이면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그 지금 그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서 시책화할 사항입니다. 노동 집약적 시대도 저물어 기업을 유치해도 과거와 같은 인구 증가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는 160만 명에 멈춰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